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구평 대비 3주 정략 with spot lineup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캐스트에서 5주 전략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선생님은 풀모의고사로 이감 그리고 천우신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프모의로 준킬러 스팟 시즌 1, 2, 13, 14, 20, 21, 28, 29에 해당하는 6문항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프모의를 5회, 5회로 구성했고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는 지금의 수능의 기조에 맞게 13, 14, 15를 한 방에 쭉 밀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수원수트에 대해서 13, 14, 15, 20, 21, 22라는 6문항으로 구성된 하프모예요. 13, 14는 풀고 15는 지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15가 더 쉬워 또는 막상 22번을 풀어봤더니 1분 컷, 3분 컷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13, 14, 15, 20, 21, 22 한 방에 쭉 풀어내는 연습을 수원수트 스팟 하프모의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강의들은 개강과 동시에 완강이 되었고 지금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완강된 강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재도 입고된 상태고 준킬러 스팟 시즌 1이 품절된 상태로 교재 재입고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팟 모의고사, 하프모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약점들, 가장 약한 고리들을 반드시 단단하게 채우시고 5주 전략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이런 풀모의고사나 하프모의, 엔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약점을 발견하게 해줬으면 거기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개념과 기출로 돌아가서 채우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허를 찌르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모의고사 문항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엔제나 하프모의, 선생님이 엔제라고 부르는 하프모의나 풀모의고사에서 틀렸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과 기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걸 강조했고 그걸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이 하프모의와 풀모의의 각 문항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달아놨고 이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개념 에센스 몇 강 몇 분 몇 초로 가서 들어라 좌표까지 찍어놨으니까 개념 에센스 또는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발견했다면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 개념과 기출로 채우는 그래서 더 강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모의고사를 풀어라고 했었어. 그걸 꼭 지키시길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자습을 한다면 최근 5개념 평가원 교육청 기출까지 올해는 교육청 기출까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관학교 기출 연계 교재들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건 쭉 길게 얇게 스스로 자습을 할 수 있는 문항을 잘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풀모의, 하프모의 그리고 개념과 기출의 복습 이렇게 5주 전략이었어요. 자, 지금은 3주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3주 전략 안에 마찬가지 모의고사를 풀모의고사를 이용해 보시고 이감 모의고사 해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도 좋았고 선생님이 그 문제에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해설을 들으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아,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아, 이런 유사 기출의 접근과 어차피 같은 접근으로 일관되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해설로 여러분들 현장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스튜디오로 촬영한 강의도 물론 있는데 이감 파이널 모의고사도 꼭 활용을 해보시고 이것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생님은 수원수트 스팟을 빨리 완강하는 쪽에 힘을 쏟았고 천우신조 모의고사는 8월 8일 정도 개강 예정이었으나 8월 14일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8일 모두 모의고사가 완강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3주 동안 열심히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꼭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스팟 모의고사들이 선생님이 대표 엔제이기 때문에 각 단원의 주요 주제는 한 번씩 다 지나가게 한다. 단 구성을 하프 모의로 구성해서 실전적인 연습이 되도록 시간 관리도 되도록 그리고 13, 14, 15 그런 중킬러 자리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경험을 주도록 하기 위해 굳이 이렇게 모의고사로 구성을 했으니 꼭 실전력을 올리는 데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항 해설을 했고 전문항 모두 손 해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런 문항을 남김없이 애매함을 남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구평 대비 3주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구체적인 것들이었고, 자, 여기에 역시 또 추가. 구평을 3주 남긴 지금 이 시점이 오늘 딱 촬영하는 이 날이 100일이 남았어요. 구평 100일이 아니죠. 수능 100일, 100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이제 100일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살짝 쿵 잔소리 하나만 해보면, 자,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어 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감정이 공존을 하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수험생들은 아직도 100일이 남았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직도 100일이나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부류는 100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어떡해? 이제 대부분은 그렇겠죠. 10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똑같은 100일을 두고 100일이나 남았어, 100일밖에 안 남았어 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100일이나 남았어, 100일밖에 안 남았어에 해당하는 그 100일은 제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100일이 남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100일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100일이 남았다는 그 감정의 동요가 돼요. 단 하루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남은 100일은 빵일인 거고 내일이 수능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100일이 남았다는 그 100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무엇이냐. 늘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에센스 공부할 때 선생님 에센스 교재의 시작에 적혀있는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이 순간이 지금의 수험생들에게는 진짜 한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는 조금 넓게 봤을 때 오늘 하루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보자면 100일이라는 날짜와 대응을 시켜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아닌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에 집중을 하셔라.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내가 최고의 집중력으로 최고의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시고, 무엇을 향한 기도냐? 종교가 있었으면 종교적으로 하시고, 종교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자기 자신 내면으로 하는 기도, 내가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아침부터 오후 밤까지 잠들기 전까지 하루를 꽉 채워서 오늘처럼 공부할 순 없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만큼 내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루를 꽉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 사람, 그 수험생에게 100일은 1000일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분명. 내가 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 실력이 바뀔 수 있을까? 이거 하느니 저거 하는 게 낫겠어? 100일부터는 가방이 되게 커지잖아요. 가방에 책들도 되게 많아져. 이 문제 하나 놓고 고민하느니 영어 단어라도 좀 외워야지. 이거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국어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 국어 지문을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정신이 배회를 하는 거죠. 막 방황, 고민, 번뇌 막 이런 걸로 하루하루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냥 내일이 수능인 것과 다름이 없을 거란 말이죠. 100일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100일이라는 그런 그 어떤 의미 있는 날짜, 그에 맞는 계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압박감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100일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지만 오늘 하루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내일 하루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오늘 하루만 보세요. 오늘 하루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하기로 했으면 그걸 하세요.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 그냥 해.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꽉 채워 오늘 하루를 살잖아. 그러면 내일도 오늘처럼 살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달라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이렇게 굳건해지고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 본질 어디에 있냐? 하루에 있다, 하루에. 그래서 지금부터 힘들잖아요. 뭐만 해? 딱 하루만 살아. 지난주에 선생님이 캐스트를 올릴 때 사실 그게 100일 캐스트였기도 한데,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귀한 분들이라고 했었어요. 매일 문제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고 마감으로 넘기질 못하고 인쇄소에 넘기질 못하고 그 문제들을 펼쳐놓고 아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거 이 문제가 어디까지 도움이 될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진짜 수능처럼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자다가도 눈을 뜨는 이 모든 근본에 아, 내 수강생들이 있구나. 아, 나한테는 그 어떤 국빈보다도 여러분들이 귀하구나라는 내용의 캐스트를 지난주에 올려드렸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귀히 여기며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힘내. 함께 가자. 끝까지 내가 최고의 것을 줄게. 받고 소화시키고 함께 해줘. 그럼 될 거야. 라는 게 사실 선생님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100일에 찍는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라. 그게 다다. 한 작은 먼지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도 먼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하루가 전부예요. 내일 하루가 전부고, 그게 이퀄 수능 결과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 앞에 이제 3주 계기랑 연결을 했는데, 이제 하루를 사는 그 태도가 어떤지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한 걸음 한 걸음에 빗대어 선생님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선생님의 많은 강의들의 개강 소식을 알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루에 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주 열심히 사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